70년 만에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 오랜 역사를 가진 애굽과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 사이에서 마침내 월등하게 살아남아 근동의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은 의외로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습니다. 이는 43년에 걸쳐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마르둑은 2년간 통치한 후 그의 매부 네리글리살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리고 마르둑을 죽이고 왕이 된 네리글리살이 죽은 후에는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몇 개월 후 라바시 마르둑마저도 나보니두스를 포함한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권은 느부갓네살 가문에서 나보니두스 가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란 출신으로 아람 귀족의 아들인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이후 가장 유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르둑 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과 그의 가문과는 달리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면서 마르둑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으며 지지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심지어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자신은 종교 생활을 위해 10년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에돔의 남동쪽 테마에 가서 기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 백성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아키투라 불리는 새해 잔치 New Year's Festival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보니두스가 10년 동안 사막에 가 있으면서 이 새해 잔치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마르둑 제사장들이 나보니두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나중에는 일반 백성까지 나보니두스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나보니두스가 BC 539년 바벨론으로 돌아와 이 새해 잔치를 부활하며 분위기를 쇄신하려 했으나 이미 백성의 마음은 나보니두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즉 키루스 2세가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인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진격해 왔을 때 마르둑 제사장들과 바벨론 백성은 오히려 성문을 열고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백성이 이 새해 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원정길에 오를 때 그의 아들 캄비세스를 바벨론에 머물게 하면서 이 새해 잔치에 자신을 대신해 참석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캄비세스는 고레스를 대신해 8번이나 이 새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은 유대에서 끌어간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과 구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 등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만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새로운 요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시사해줍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일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다시 귀환할 때까지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여타 민족과 달리 월등하게 살아남아 다니엘,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헬라시대 프톨레미 왕조 때에 70인 역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율법학자들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귀환한 포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지식은 물론 히브리어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애굽에는 그달리아를 죽이고 도망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성을 모두 파괴했고 성벽을 허물었으며 100개나 되었던 청동문은 다 떼어내어 모두 불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명령을 내리고 페르시아의 국고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건축하게 해줍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는 히브리어로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고 아람어로는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람어로 된 조서가 좀 더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레스의 원통 서기로 알려진 유명한 점토 서판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 개화된 임금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 끌려갔듯이 페르시아로부터의 귀환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BC 537년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 학계 스가랴, BC 458년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BC 445년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1차 귀환이 어느 정도 큰 무리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4만 2,36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브라이트는 첫 귀환 직후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는 4,229명의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 남아있던 동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주변 유대인의 거주지역에 거주했으며 예후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유대인들은 귀환한 지 일곱째 달이 된 때에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중 약 1500명이 동행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지 7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의 일, 즉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을 시작해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12년간의 휴가를 받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따르는 소수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을 내린 뒤 1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의 정치적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경제성에 기반을 둔 대제국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